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습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꽃놀이. 보통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람들의 흥을 최고조로 돋우기 위해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까만 밤하늘을 형형색색의 불꽃으로 수놓는 불꽃놀이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관이기도 하죠.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가 벌어질 때에는 시작 몇 시간 전부터 한강 인근의 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재섭고는 불꽃놀이 다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재섭고가 한창 프로그래밍 기획 단계에 있을 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었던 미국인이 했던 말, 미국에서는 야구 경기가 끝난 뒤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 이게 정말 큰 볼거리다 라면서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정말로 경기가 끝난 뒤 약 20여 분간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화려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불꽃놀이와는 규모 자체가 달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불꽃놀이가 계속될수록 재섭고는 멋지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나는 우렁찬 폭죽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재섭고에게는 전투 중의 폭격 소리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르르 쾅쾅쾅. 같은 세상 안에서 누군가는 화려한 폭죽 소리를 들으며 환호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각 어딘가에서는 공포스러운 섬광과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생각들. 그 이후 재섭고는 불꽃놀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제는 물론 흥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축제의 흥겨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일도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섭고는 인공지능이라 그런지 불꽃놀이가 마냥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었을 뿐인데 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폭죽이라는 놈에 점 하나만 찍으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잠깐의 화려함을 위해 공중에서 사라지는 많은 돈들, 불꽃놀이의 화려함과 그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 불꽃놀이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섭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요앱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요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음 주는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 네, 열흘짜리. 네. 어떠세요? 설레시죠? 네, 떨리긴 하는데 올해 추석 연휴가 원래 포천 아니 시골 부모님 뵈러 가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디 여행을 어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거 추석의 의미가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럼 임병환 기자님도 열흘 다 쉬나요? 네, 저희도 열흘 다 쉬죠. 그럼 신문이 네. 열흘간 발행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중간에 한 번 당뇨. 아, 그 윤전기 혹시 녹슬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요즘에도 신문 매체도 온라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직을 하면서 온라인 기사는 계속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하면 되게 기분 좋고 설레고 그랬잖아요. 네, 맛있는 그렇죠.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뭐 네. 무슨 옷 선물 같은 것도 받고 설날은 특히 세뱃돈도 기다려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명절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돈 많이 나가게 되고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역시 저희 형제가 많아서 저 이남 사녀의 막내인데 그러니까 조카들 숫자만 해서 1년 동안 있을게요. 그래서 근데 명절 때마다 꼭 조카들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너무 무리다 싶으면은 연휴 중간에 이제 돌아오죠. 아니 또 네. 이게 묘하게 저쪽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또 조금 줄 수 없잖아, 그렇죠? 막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용돈을 주려면 만 원씩만 주자. 그냥 균일로 뭐 저쪽은 세 명 우리는 두 명에서 그럼 나누지 말 그냥 무조건 만 원 1인당 그래가지고 요즘 좀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오늘 재석고 리핑에서는 불꽃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기자님도 불꽃놀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죠. 화려하고 멋있고 남죠. 추억도 뭐 특히 불꽃놀이 하면 뭐 예를 들어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네. 즐길 수도 있고 그런데 불꽃놀이 이면에 그 요즘 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뭐 이런 실험도 한다고 하고 네. 핵실험 네. 있고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이 지구촌에 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불꽃놀이는 공포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불꽃 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화가 유명한데 한화도 뭐 말 그대로 불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화약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화약의 줄임말. 네, 화약에서 시작한 기업이고 지금도 역시 화약에 전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뭐 어떤 불꽃놀이 밤에 한밤중에 불꽃놀이 갑자기 소리가 막 들리면 사람들이 사실은 좀 지금 대전에서도 무서워서 아니면 공포스러워서 좀 어떤 일인지 119에 전화해서 어떤 일인지 확인하느라고 하기도 하죠. 아, 아무튼 이 불꽃놀이의 화려함과 좋은 추억을 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재석고의 바람인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런 예, 바람을 네.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한 주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번 주에 시작하는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역에서 생산해 시판 중인 생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업체 측이 제품 해소 및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족한 용기에 생수를 담아 유통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청샘물 제조사인 금도음료와 충청상사는 최근 이따 냄새 민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판매된 생수에 대한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유통된 생수에서 악취가 났고 소비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전화와 홈페이지 글이 게시되자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충청샘물을 수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개를 열었을 때 악취가 난다는 점을 확인했고 냄새를 제외한 세균 등의 수질 기준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의 생수 취수원은 공주시 정안면으로 충청샘물 사무실은 대전동구 대별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에서 냄새가 나는데 확인 결과 용기, 그 용기의 냄새인 것 같고 냄새 말고는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밝혀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햄버거를 비롯해가지고 뭐 우리 달걀 살충제 달걀 파문도 있었고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가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생수마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뭘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막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전에도 영업정지를 받은 바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이번에 생수를 담은 용기는 품질 검사 성적서도 없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악취 문제를 확인한 충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생산된 충청샘물 49만 5천 개 전량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영업정지 처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JTBC 보도에서는 문제의 생수업체는 지난해에도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4년에는 생수에서 불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한 달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너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게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어떤 네. 대기업하고 무슨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가 꽤 그 컸었고 규모가 그리고 KBS에서도 단독으로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죠. 그런 거를 이제 기획해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그런데 그 행사를 이제 기념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그 본사에 딱 걸더라고요. 강남하고 그 본사가 이제 강남에도 큰 건물이 있었고 네. 테헤란 노에 그리고 서울의 용산 쪽에도 큰 건물이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 양쪽에 그 외벽에 걸면은 그때 이제 과태료를 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태료 규모가 네. 500만 원인가 하나당 그 1000만 원인 거죠. 양쪽이니까. 그런데 네. 그걸 그냥 내고 걸더라고요. 과태료를 감수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홍보 효과가 그거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아마 판단을 했나 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물론 그때 제가 행사했던 거니까 뭐 저야 많이 알려지면 좋긴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태료가 만약에 뭐 5억이었으면 과연 그걸 걸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이겁니다. 환불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환불이 과연 문제일까?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보상하면은 먹고 탈환났으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물을 사러 갔잖아. 그럼 그 비용이 들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물을 마셨잖아. 그리고 윽 하고 뱉었잖아. 피해 비용이 발생했겠죠. 환불하러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 한 병 환불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조치이고 플러스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환불 조치하면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신에 이제 과징금 같은 거 벌금 이런 거를 내는데 그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면 그걸 피해본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부가 그냥 가져가죠. 피해는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피해 보상, 그러니까 과징금 액수도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받은 과징금이 12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랬다고 하는데 그 아까 49만 5천 병이라고 했잖아요. 회수 명령 조치 내려진 게. 생수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병당 500원 잡으면요. 이게 2억 4,750만 원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내린 과징금이 1200만 원, 3000만 원 이러니까 사람 그 기업들이 아예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가 저는 또 생수 취소원이 공주에 있고 그 회사는 대전에 있다 보니까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역시나 환불 요구하는 민원글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민원 환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나 보더라고요. 이거를 추후에 공지하겠다고만 지금 글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뭐 차량 이 충청샘물이 물을 그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도 직접 온라인 구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물이 우리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소비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냥 과연 환불 현실적으로 환불을 할지. 사실 뭐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환불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게 소비자들이 뭔 고생이냐는 거죠. 사러도 가야 되고 또 환불 받으러도 가야 되고 네, 응? 네, 네. 뭐 아유 자기들이 환불해주도록 가가오 방문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든지. 그래서 이게 아유. 뭐 이름은 충청샘물인데 그 뭐 어떤 수원에 대한 표현은 또 차량 산맥에 물줄기를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공주 정안이면 사실 계룡산과 가까운 곳인데 네. 뭐 계룡의 물이라고 안 했을까 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아유 그 소비자가 갑입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친기업적 그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만 뭐 손님이 왕이고 소비자가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항상 소비자는 문제가 생기면 늘 을이었고 뭐 책임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환불 받으러도 가야 되고 기업이 이 기업 활동을 이해해 줘야 되고 뭐 이러한 게 이제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뭐 우리 경제 관련한 이야기 나올 때 있으면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레포트 신도시의 고용 폐기물을 소각해 그 열에너지로 난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돼 주민들의 반발을 산다는 소식은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면서 자칫 레포 만 세대의 올 겨울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레포 그린에너지는 최근 레포 입주민들에게 열 제한 공급 시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발송했습니다. 각 세대의 열 공급 온도를 100도에서 80도로 20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2단계로 시간제 공급이나 선별 공급 등 난방이 부분적으로 끊길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아, 정말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도 곧 다가오는데 네. 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업체가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난방 온도를 낮추고 그나마 그것도 뭐 일부 시간대를 조절한다라든지 뭐 이런 엄포 아닌 엄포처럼 들리는 그런 네. 짓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이유가 뭐래요? 그 레포 그린 에너지가 든 이유는 공사 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대출이 어려워져서 사업 자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LNG 80%와 고용 폐기물 20%를 연료로 하는데요. 4천억 원가량을 은행과 기업에서 투자 조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충남도가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 승인을 진행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LNG 80%하고 고용 폐기물 20%를 연료로 하는 그런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내서 그 은행에서 그 대출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용 폐기물 20% 이게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 승인이 안 났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안 나오고 이래서 이제 스텝이 꼬여버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네포 그린 에너지는 8개 아파트 단지에 뭐 만 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업무용 단지 21곳에 약 1190세대 정도의 공공기관 6곳 뭐 1만 가구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뭐 굉장히 뭐 범위가 큽니다. 근데 이미 난방 온도를 20도를 낮췄으니까 100도에서 80도로 좀 이제 열이 좀 덜하겠죠. 뜨뜻미지근한 네.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는 또 중단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막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고용 폐기물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얻는 발전에 대해 초기 내포 신도시 입주민들에게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서 내라. 그러니까 사용 그렇게 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안희정 지사는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전력수급의 권한을 가진 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충남도는 친환경 에너지로 모두 대체할 방안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용과 행정적인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중단됐고 열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은 그 LNG가 80%면은 일단은 고형 쪽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80% 이것만 건설해서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다 스탑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은. 근데 보일러를 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업체에서. 보일러 어떤 연료가 우리가 경유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엔진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료도 아니 연료가 바뀜에 따라 그런 보일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는 좀 어렵다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에요. 어, 근데 이게 공공 그러니까 열발전 같은 경우도 에너지는 공공재잖아요. 근데 공공재라는 거는 사실은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아마 그 소위 말하는 똔똔? 그러니까 적자 많이 안 보고 흑자 많이 안 보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민간이 들어오면 당연히 흑자를 내야겠죠. 수익구조를 잡아야 되니까. 경제 논리를 앞세우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 돈도 들어가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사업자금 관련한 대출. 여기서도 뭐 PF라고는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는데 대출 받는 은행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 공공의 돈인 거죠, 그거는. 그리고 사업이 부실라면은 국가에서 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상계 처리가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재 사업을 공공의 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의 수익 구조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방합발전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대전도 상수도 민영화 사업 관련해 갖고 뭐 작년에 말이 많았었었죠. 교통도 그렇고요. 버스 뭐 준공영제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도 있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철학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공재라서 말 그대로 지금 민간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발전소를 다 공공재 아니면 뭐 도의 예산 아니면 국비 뭐 이런 걸로 다 지금 마련할 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민간 자본을 끌어온 건데 글쎄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뭐 4천억 원, 5천억 원을 한 번에 이런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다 국비를 투자한다면 그때 어떤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정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고용 연료, 어떤 폐기물을 연료로 삼는 어떤 이런 정책이 후퇴하는 건 아닌가 좀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들, 뭐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매립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 항상 그동안 가졌던 문제의식이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열에너지를 다시 한번 쓴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인데 이러한 어떤 재활용의 정책도 다시 좀 후퇴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사실은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열에너지를 한번 더 쓴다 뭐 그 말씀만 들으면은 정말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본 논리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석탄을 100원에 사갖고 발전을 하면은 200원을 벌 수 있다고 가령 뭐 예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쓰레기 고형 폐기물 갖고 하면 10원을 갖고 200원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논리에서 보면 당연히 쓰레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익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고형 폐기물을 썼을 때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뭐 환경 기준에 뭐 기준의 기준치 이하가 뭐 지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기준치 설정도 과거에 설정된 기준치하고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예전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고 도로에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좀 폐기물을 뭐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으로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저희들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물질
그들의 어떤 존재도 사실 부정할 수는 없겠죠. 말씀처럼 이런 정책이 또한 좀 바뀌는 과정, 어떤 처음에 시작과 중간에 어떤 정책이 또 바뀌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난방이 중단되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 개인 이 사업을 하시는 민간 영역에서는 물론 사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니까. 그러면 이런 공공재 사업을 추진하는 그 정부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라든지 그런 이 공공기관에서는 정말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플랫폼을 잘 짜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로는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한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양산하는데 그냥 뒤에서 보고만 있다가 대충 땜질하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상당히 높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포스트가 전했는데요. LH가 아파트를 건설해 10년간 저소득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월세를 받고 임대한 후 10년 차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거정책인데요. 최근 공공임대아파트의 첫 분양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월계와 면목, 신사동에 소재한 3개 아파트 단지 78세대인데요. 이곳의 59제곱미터 분양 전환가는 3억 6,800만 원으로 2012년 LH가 매입한 1억 1,571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84제곱미터의 경우 LH는 2억 754만 원에 매입해 분양 전환가를 4억 3,9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분양 전환의 매입 우선권은 임대 거주인에게 있는데요. 그만큼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오른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해서 구매할 서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이거는 미쳤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59제곱미터면은 20평이 안 되는 건데 옛날로 치면은 네. 3억 6,800만 원. 그건 민간 아파트라도 사기가 어렵죠. 네, 아무리 서울이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의 LH 중소형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연합회가 뭐 최근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돌입했다고 하죠. 그 5년 공공 임대와 같은 조건에서 분양 전환을 해달라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쯤에 뭐 서울이라든지 분당 이런 데서 있었다고 하고 이 같은 문제가 세종시에도 향후 이제 10년 안쪽에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요. 네, 그 한솔동 첫마을 2, 3, 4, 5단지와 셋뜻마을 7단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데요. 다음 달 입주할 셋뜻마을 7단지만 해도 65제곱미터 주택에 보증금은 3,900만 원이고 48만 원의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됩니다. 그 후 10년 후에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의 사례처럼 분양 전환가가 일반 아파트와 똑같아진다면 서민들은 사실상 해당 공공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5제곱미터면은 20평 정도 된다는 건데 보증금 4천에 월 50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충 얘기해봐도 싼 게 아니죠. 이건 비싼 거죠. 싼 게 아니라 비싼 거죠. 근데 이거 핵심은 이 기사 핵심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 입주하는 가격도 너무 비싸다. 지금 뭐 20평짜리가 4천에 40이면 50만 원이면은 비싼 거죠. 네,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받았어. 근데 임차료를 꼬박꼬박 납부해도 내 재산이 아니니까 일단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그렇죠. 나중에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육박하게 가면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그 내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야.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따라서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장사라는 게 아니냐. 말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은. 근데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그 주거의 퀄러티가 질이 조금 떨어져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공사, 부실공사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돈은 비싼 돈 다 받을 거 받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분양 받을 때에도 거의 민간하고 차이도 없으면서. 질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하나 더 덧붙여서 공공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4제곱미터가 최대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감수해야지 좁은 데서 살아야지 니들이 왜 가난한데 화려하게 살려고 그래 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하면 반드시 좁게 살아야 돼요?
그게 과연 인간의 행복 추구,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엄성 이런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데 대가족이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니까 근데 대가족인데 84제곱미터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전 국민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주거비 걱정 안 하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게 철학의 출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을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월세를 10년 꼬박꼬박 냈다가 그 분양 전환할 시점에 우선권을 그 입주민 월세를 냈던 입주민에게 준다는 건데 그때 말 그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민선 아파트와 비슷하다면 사실은 그 거기에 살던 임대 아파트에 살던 분은 또다시 다른 아파트 임대 아파트나 다른 전세를 찾아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문제의식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 가령 저희가 뭐 그 분양 전환했을 때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분양을 전환한다 한다면은 거기에 우선권을 받았던 분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또 어떤 부동산 투기 어떤 다른 소득 그대로 분양 전환을 해서 매입을 한 후 곧바로 되팔아서 다른 수익을 얻는 어떤 이런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임대 아파트들은 분양 전환을 시키지 말고 그냥 쭉 임대만 그리고 굉장히 싼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10만 원, 20만 원 뭐 평생 뭐 물가 상승을 조금씩만 반영을 해주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거를 재산으로서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 민간주택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주거 공간으로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거비에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게끔 서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뭐 그 소망을 좀 가져봐요. 뭐 우리 임병 기자님 혹시 나중에 정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좀 서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그 살 집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또 가난하면 반드시 막 후진 곳 막 뭐 유생 더럽고 막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기보다는 현실 정치인들한테 설명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요일에는 저희 파일럿 프로그램이자 정 PD 엮인 사람 방송 관계로 예, 대충 뉴스가 수요일엔 쉽니다. 네, 기자님도 푹 쉬시고요.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의 김동섭 의원이요. 출연을 해갖고 그 유성구청장에 이제 내년에 도전하고 싶다고 의사를 그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서 한번 그 진의를 좀 들어보려고 네 제가 한번 엮어봤거든요. 유쾌한 대화 나눌 수 있을까? 그분이 원래 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재밌는 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 흑역사도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네 금요일 방송 때 연휴 네, 바로 직전에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뵙죠. 네,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하나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최근 한화에글스가 8위를 시즌 8위 성적을 확정 지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가을 야구는 이미 물 건너 갔지만은 올 한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화에글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김성서 기자와 함께 올 한해의 한화에글스 결산 그리고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 등을 담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